오늘 콘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겨울왕국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심리의 이해? 그리고 방어기제를 설명을 할 거예요. 겨울왕국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끄고 겨울왕국을 보세요. 자, 어쨌든 겨울왕국을 이용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쉽게 풀어줄 건데, 겨울왕국 이전에 우리는 동화 이야기를 볼 때 그 동화 중에서도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면 둘은 배다른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성격이 아예 정반대입니다. 콩쥐는 그냥 마냥 착해. 팥쥐는 그냥 마냥 나빠. 이 둘은 인간 내면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생김새가 비슷한 콩과 팥, 이 비슷한 아이들을 이용해서 둘이 완전히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주인공 둘, 엘사와 안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겨울왕국을 인간의 내면 이야기로 봤어요. 두 사람 다 내면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이트 씨가 등장하십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이자 정신분석 학파의 창시자예요.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이자 의사로 손꼽히는 이 프로이트의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무의식의 발견이에요. 우리는, 아니 무의식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이트가 이 이론을 정립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의식 같은 건 사람들이 몰랐어요. 성적인 거에 대해서도 말을 꺼내면 안 됐고, 그냥 우리는 모든 걸 생각하고 의식하고 행동한다고 알고 있었죠. 근데 이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라는 건 빙산의 일각처럼 아주 아주 일부만이 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훨씬 많은 부분이 무의식에 잠겨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의식하고 행동한다고 알고 있지만 무의식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이트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대표 저서가 바로 꿈의 해석입니다. 이 꿈의 해석은 좀 억지스러워요. 지금 보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성욕에서 나오고, 우리가 꿈을 꾸는 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좌절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현실이 아닌 꿈에서라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지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물론 프로이트의 이론을 100% 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정설이야, 저 사람이 모든 정신 분석을 이루어냈어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정신분석학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그 프로이트의 이론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바로 자아, 초자아, 본능입니다. 에고, 슈퍼에고, 이드라고 불러요. 우리에게 사실상 자유의지라는 건 없고 모든 것은 무의식과 본능, 충동, 초자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초자아는 윤리, 규범, 도덕 같은 겁니다. 자아는 이성이고요. 본능은 말 그대로 본능이에요. 원초와 아주 원초적인 거. 자,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드디어 겨울왕국 등판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은 초자아입니다. 그리고 엘사는 본능이고요. 안나는 자아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의견은 저의 개인적 사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님일까요? 엘사일까요? 안나일까요? 누가 더 중요해? 다 중요하지. 셋 다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어렸을 때 엘사와 안나는 아주 잘 놀았어요. 엘사가 막 눈도 만들어주고 안나가 거기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어릴 땐 둘이 엄청 잘 놀았단 말이야. 엘사는 어렸을 때 아주 자유롭게 마법을 썼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자아인 안나를 다치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에게 억압당하기 시작합니다. 엘사가 안나에 비해서 지나치게 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자유롭게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본능을 억압하고 제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게 부모님이든 유치원이 됐든 윤리, 도덕, 법을 상징하는 이 초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엘사에게 장갑을 씌워줘. 이 장갑은 억압의 상징이에요. 딱 씌워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Conceal it, don't feel it, don't let it show. 숨겨, 느끼지 마, 보여주지 마 라고 이야기해요. 내 본능을 참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다가 본능이 이렇게 초자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다가 큰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초자아가 없어졌어요. 윤리와 도덕을 상징하는 부모님이 죽었단 말이야. 자기를 억압하던 초자아가 사라지자 본능인 엘사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어쩔 줄 모르죠. 그러자 본능은 아예 성문을 닫아 잠가버리고 모든 걸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방 안에만 갇혀있죠. 내면의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초자아가 사라지면서 본능과 자아 사이에 있던 균열이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이 함께 있어줬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격리돼버리고 균열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대관식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슨 상황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내면에 빠져있던 내가 어쩔 수 없이 생판 모르는 타인과 교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안나는 어떻게 반응하죠? 자아인 안나는 너무 신나. 내 인생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게 되고 내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엘사는 어때요? 들키면 안 돼. 내가 무언가 들켜버리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는 내 본능을 감춰야 돼. 라고 생각하죠. 상대방에게 실수하면 미움받을까봐. 그리고 빨리 이 모든 상황을 끝내버리고 또다시 성에 갇히고 싶어 하죠. 그리고 엘사는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사고를 치고 왕국을 떠나게 됩니다. 초자아가 만들어둔 성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Let it go가 흘러나옵니다. 이 곡 하나로 영화는 엄청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이 곡이 중심축이 되면서 완전히 영화의 반전을 일으키는데 초반에 되게 위축되어서 노래를 막 부르던 엘사가 점점점 억압을 상징하는 장갑을 벗어 던져버리고 자신을 억압만 하던 성에서 완전히 밖으로 나와서 극으로 치닫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본능을 다 이끌어내서 성을 만들고 자신만의 성을 지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희열감. 이게 어린이들한테 특히 더 잘 먹혔던 건 지금 한창 본능이 억압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이게 더 큰 카타르시스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본능인 엘사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인공 안나, 자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사가 불안정함을 견디지 못하고 성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이 자아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동생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자아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말을 몰고 본능을 찾아 나서요.
엘사가 언니로 나오지만 정신적으로 더 튼튼한 건 안나인 거죠. 엘사가 본능이 자기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본능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아는 늘 본능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고차원적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나는 어떻게든 엘사를 성으로 데려오려고 해요. 초자아가 만들어둔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본능은 너무 두려워. 내가 어떻게 통제가 안 되거든. 초자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엘사는 두려움을 느끼고 방어기제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방어기제란 1894년 프로이트의 방어의 신경정신학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언급이 됐어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감정적인 상처나 상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자기 방어기제의 특징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안감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시켜준다는 것. 하지만 그 본질적인 불안 자체는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이 방어기제는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4단계 정도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자아와 방어기제라는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의 저서에서 따온 거긴 한데요. 이후에 정립된 다른 방어기제들도 좀 더 섞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를 느끼기 쉽도록 예전에 정립된 것들만 가져오면 또 재미없잖아요. 자,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병리적 방어입니다. 이 병리적 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억압, 취소, 철회, 부정, 퇴행 같은 게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어기제인 거죠. 억압은 수용하기 힘든 욕구나 경험을 의식으로 떠오르지 못하도록 내가 눌러두는 겁니다. 무의식 속으로. 그리고 취소는 내가 지금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를 원상복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어디에 해당되느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애를 뺨을 탁 때렸어, 엄마가. 근데 때린 날 보고 놀란 거야. 어, 미안해, 미안해, 엄마.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취소입니다. 이 행위를 내가 취소시키고 싶고 철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정이 있습니다. 아예 현실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근데 이걸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죽지 않았어. 왜? 살아있는데. 우리 아빠 살아있어요. 아직. 주무시는 것 뿐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퇴행은 말 그대로 퇴행해버리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이제 막 걷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동생이 태어나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자기도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완전 갓난아이처럼. 내가 이제 막 걷고 말을 하면서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이제 막 컨트롤할 수 있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퇴행해서 옹알이를 한다든지 젖을 빤다든지 그런 경우가 퇴행입니다. 그리고 좀 더 미성숙한 방어에는 치환, 투사, 내사, 합리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 투사에는 용납할 수 없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억압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투사는 죄책감에 의해서 자극됩니다. 그런데 나를 비판하는 게 아니야. 너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 남 탓이랑은 좀 다른데 그게 너 때문이야 라는 기본적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입니다. 저 여자
왜 저렇게 짧은 치마 입었어? 해픈 거 아니야? 남자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짧은 치마를 보고 내가 성적 욕구를 느꼈으나 내가 성적 욕구를 느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방에게 그 성적 욕구를 돌려버리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입은 거잖아. 내가 느끼는 감정은 합리적인 거야. 그리고 애초에 내 감정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투사입니다. 자, 그리고 내사. 이 내사가 좀 슬픕니다. 내사는 타인의 정서와 태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조금 과체중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너 너무 뚱뚱해! 너 뚱뚱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아이는 상처받겠죠. 그럴 경우 아이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그 잘못을 나에게 돌려요. 내가 뚱뚱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아이야. 내가 나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날씬해야 돼. 나는 살을 빼야 돼. 그래서 살이 찌면 안 된다는 그 틀을 만들어서 그걸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살찌기 싫어. 난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 난 너무 나쁜 아이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움을 받으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 무의식 중에 내 방어기제로 작동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 역시 방어기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합리화. 합리화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죠. 빈약한 성과나 실패를 불쾌한 상황에서 내가 그럴듯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합리화 중에서도 조금 몇 가지로 나뉘는데 좀 유명한 게 여우와 신포도형. 아니 뭐 나 저거 원래 먹으려고 하지도 않았어. 저건 신포도일 거야.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투사형. 게임에서 져놓고 괜히 아 오늘 불어다친 미세먼지 때문에 내가 눈을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이미 복을 먹고 15배율을 먹고 길리슈트를 먹어서 잠복하고 있다가 나를 쏴서 죽였네. 그 다음에 좀 신경증적인 방어에는 주지화 혹은 지성화 그리고 반동형성 등이 있습니다. 반동형성은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상태와는 아예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짓궂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헤어져! 라고 말하는 경우거나 혹은 내가 버림받을까봐 버림받는 게 두려워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 완전히 내가 걱정하는 상황과 정반대로 행동해버리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지성화, 주지화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위협적인 감정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감정에 대해서 아예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철학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말을 하는 거야. 공포, 무력감, 우울감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 빠져있는 게 아니라 그걸 오히려 지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승화. 승화는 이 모든 욕구들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생기는 방어기제인데 이 모든 욕구들을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불안, 성욕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억압하고 눌러버리고 돌려버리는 행동이었는데
이 승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수용되고 용인되는 걸로 내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밤에 막 너무 외로워. 막 그러면 달리기를 취미로 갖는 거야. 그냥 막 몸을 혹사시켜. 막 달려. 그리고 내가 공격적인 잠재의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 오히려 그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주 건전하고 성숙한 방어기제입니다. 이 미성숙한 방어기제일수록 자아의 기능이 좀 약하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뭐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쓴다고 해서 사람이 좀 미성숙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방어기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들 내가 한 번씩 겪어봤거나 아니면 내 친구, 내 가족, 내 애인, 누군가가 겪었을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방어기제는 한계에 몰릴수록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다시 겨울 왕국으로 돌아올게요. 참고로 이 엘사 같은 경우에 본능을 억압만 하고 있다가 아예 풀려나서 표출만 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표출된다고 해서 본능이 아예 그냥 막 고삐가 풀려버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엘사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그 성에서 얼마나 불안해 있는지. 무조건 본능이 표출된다고 해서 뭐 모든 게 해소되고 행복해지고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엘사는 현실 도피를 해서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아인 안나가 찾아와서 우린 현실로 돌아가야 돼, 언니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아 그래? 현실로 가야 돼? 오케이! 이건 또 아니잖아. 아 뭔가 납득할 만한 뭔가 있어야지. 오히려 자기 방어기제가 더 충실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자아인 안나는 상처 입고,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외부로 눈을 돌리죠. 어디로 눈을 돌리죠? 한스. 내 사랑 한스가 이 모든 아픔을 다 이제 해결해 줄 거야. 내 사랑 한스가 내가 입었던 상처를 다 치유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한스는 자기 자신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보통 디즈니에 나오는 뭐 키스로 공주를 깨우는 왕자라던가, 뭐 널브러져 자고 있는 공주를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헤치고 역경을 헤치고 가는 왕자와는 달리, 이 여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하려는 비열함마저 보이는 이 남자 주인공 한스와의 사랑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크리스토프예요. 근데 안나는 외부로 눈을 돌렸으나 정작 그 외부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간절한 건 크리스토프밖에 없어요. 안나는 엘사를 구하기 위해서 크리스토프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주고 안전하게 이동한 뒤 전재산이 들어있는 썰매를 부셔먹으면서 성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도 엘사만을 생각합니다. 크리스토프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인어공주가 왕자를 위해서 간이고 목소리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던 거와는 정반대죠. 그 이후 안나는 사실상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얼음이 돼서 촥 하고 죽어요. 문학에서 죽음은 일종의 통과 의례입니다. 뭐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잠든 거? 오로라가 물레에 찔려서 잠든 거? 일종의 죽음인 거죠. 콩쥐가 연못에 빠져서 죽었다거나. 그럼 사실상 죽음을 뜻하지만 죽었다 살아나면서 이 통과 의례를 거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각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안나가 엘사의 아이스빔을 맞고 나서 사랑 전문가라는 트롤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트롤들이 안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를 구할 수 있는 건 The
act of true love이에요. act of true love.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건 결국 나인 거예요. 보통은 사람들이 엘사가 안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매의 사랑이 안나를 깨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엘사의 눈물이 똑 떨어지면서 안나를 깨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엘사의 눈물이 안나한테 똑 떨어지는 장면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자매의 사랑이었으면 그 클로즈업 한 번쯤은 해줬어야죠. 자매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진정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건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사가 안나가 깨어난 걸 보고 아, 사랑! 그래, 나도 억압받고 있는 나를 미워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마법을 쓰는 나 자신을 사랑하자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얼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본능인 마법을 쓰고 살죠. 여기까지 어떻게 프로이트의 자아와 초자, 본능, 방어기제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는 프로이트의 생애,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